미리 보는 불교 성전은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각양각층에 맞는 불교 성전은 물론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수행지도자 스님용 수행지침서인 불교 5대 수행법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참선, 염불, 계율, 간경, 보살행의 5대 수행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선임된 보인 스님이 재단 운영 세부 지침을 밝혔습니다. 대표이사 임기 동안 장애인 고용 비율 확대와 재정 자립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삶과 수행을 돌아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 세훈 스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새 불교 운동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전북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앞장서온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스님이 선출된 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일상생활의 마비는 물론 혈액수급에 심각한 부족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 화계사의 한 신도가 25년간 300회에 달하는 헌혈을 실천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미리 보는 불교 성전은 불교 성전이 대중들에게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각양각층에 맞는 불교 성전은 물론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기획보도 종단본 불교 성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화면에 뿌려진 모래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처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네,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단본 불교 성전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조계종 포교원이 샌드아트 기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흥미롭게 담아냈고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든 샌드아트 영상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해서 저희가 후속 작업으로 올해는 8편의 불교 성전 동영상을 미리 보는 불교 성전이란 시리즈로 해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 방식은 샌드아트에만 머물지 않고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삽화 등을 활용해서 미리 보는 불교 성전은 불교 성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층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년층까지 계층별 불교 성전을 새로 편찬하고 더 나아가 수행과 신행, 포교, 법회 등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 맞는 이북과 웹툰,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과 오디오북 제작 등 남은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웃 종교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런 종교를 소재로 한 웹툰들을 모아놓는 사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도 그런 식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웹툰을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불교 성전을 소재로 해도 되고. 포교원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불교 성전을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판본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이 내용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유수한 호텔에 비치하는 걸로. 불교 성전 관련 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돼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종단 차원에서 불교 성전 관련 상설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수행지도자 스님용 수행지침서인 불교 5대 수행법 지침서를 발간합니다. 참선, 염불, 계율, 간경, 보살행의 5대 수행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행생활인 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해 발간했던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 내용을 토대로 이론적인 부분을 강화한 지도자용 지침서, 불교 5대 수행 지침서를 편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지침서는 초심자를 위한 길라잡이와 다르게 지도자의 관점에서 제가 신도를 지도하는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기술됐습니다. 수행을 지도받을 수 있는 무슨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아니면 정형화된 어떤 지침서 같은 게 조금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라고 해서 간략한 지침서를 먼저 출간을 했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그 지도자용, 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용 지침서로 이번에 포교원은 그간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이라는 5대 수행법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수행법인 보살행은 대승불교라는 조계종의 성격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불교의 책무를 고려해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사회 구성을 하고 있는 종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타행, 보살행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요구와 그런 이제 당위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불교가 꼭 필요한 수행 방법이 바로 보살행이고 지침서는 수행 지도자를 위해 발간됐지만 평이한 문장과 경어체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재가 신도들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 말미에는 독송용 개경 23개 경전을 우리말로 수록해 적절한 경전을 수시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포교원은 재가 신도들이 이 지침서를 통해 적합한 수행법을 찾고 그 분야의 전문가 스님을 찾아 수행을 익히길 권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적용을 하고 부딪혀보고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은 포교원으로 그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교원은 불교 5대 수행법 지침서를 전국 교구본사와 사찰 불교대학, 전법 중심도량에 전달해 전법 포교에 활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 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선임된 보인 스님이 재단 운영 세부 지침을 밝혔습니다. 보인 스님은 대표이사 임기 동안 장애인 고용 비율 확대와 재정 자립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인 스님이 코로나19 여파로 예산 30%가 삭감된 상태지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활동을 줄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단 수입의 다변화를 통해 재정 안전성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보인 스님은 전국 84개의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찰에서 정기 후원을 받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운영회의를 통해 세부 법안 기틀을 마련하고 운영 지원 사찰 주지 스님들과는 후원 필요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들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재단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특성들을 살리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더 잘해보리겠다는. 보인 스님은 장애인 고용률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고용을 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불교 복지가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활동인데 장애인 고용은 불교 복지와 결국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사회복지라는 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출발이라고 생각한데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분들에게 일자리랄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하시는 장애인 고용 촉진 그런 법이 보인 스님은 대표이사 임기 동안 재정 자립화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결과적으로 종단 지원금 추가 감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인 스님은 불교 복지가 전국 각지 그늘진 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새 불교 운동을 주창했던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삶과 수행을 돌아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 세훈 스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새 불교 운동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눈빛 영롱한 한 납자가 소백산 자락의 영춘면 백자리 여의생 마을에 한 칸의 방을 빌려 대중들과 함께 천수다란이 추송을 매진했습니다. 구름처럼 몰려드는 불자들로 한 칸의 초가는 처마와 처마가 잇대어 소백산 자락을 가득 메운 대가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중국과 고려 천태종의 맥을 이어 구인사를 계산하고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 원각 대조사의 삶과 수행을 돌아보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어릴 적 상월 원각 대조사를 칭견하며 대조사의 상호를 기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스님 중 하나인 저자 세훈 스님은 근대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대조사의 삶과 수행을 오롯이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일반 불자 시민들이 우리 구인사와 대조사님을 새로 인식을 하고 또 정말로 불교인으로서 불교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배우고 바로 닦아갈 수 있는 걸 한 2년 맺는다면. 상월 원각은 세훈 스님이 2016년 박사학위 취득 당시 발표했던 논문을 재구성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130여 종의 관련 자료와 인터뷰, 구술과 답서를 통해 상월 원각 대조사의 생애 전반과 수행, 천태종의 발전사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려 천태종의 맥을 이어 대한불교 천태종이 중창되는 시대적 배경과 관음주송의 영험을 수록해 신앙적인 감동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인사 상월 대조사님 가르침에 의한 관음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소원 이루어지는 걸 보나 맥락은 같은데 왜 현대에서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그런 영험들을 약간 경하시할까. 천태종은 종조 천태지자대사와 개창조 의천대각국사 그리고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훈 스님은 대한불교 천태종의 창종조로 상월원각의 부제로 삼았습니다. 창종조란 다소 민감한 표현이지만 저자 세훈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에 대한 존경심과 소신이라고 말합니다. 중국과 고려, 지금의 천태종은 같은 맥으로 이어지지만 시대에 맞는 새불교 운동을 통해 혁신과 개혁을 이뤘다고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정신, 문화, 또 풍토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 사찰, 관리, 운영, 포교, 수행 이것이 과히 기존에 내려오던 한국 불교와 비교해본다면 혁신이고 개혁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새불교 운동의 핵심 사상인 3대 지표를 표본으로 삼아서 창종조라 하자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세훈 스님은 상월 원각 대조사의 삶과 수행의 여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불교 운동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서온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스님이 취임한 건 처음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김장과 고추장을 담그고 소독약통을 짊어지며 직접 방역활동에 나섰던 진성 스님. 부족한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년째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앞장서온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스님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제2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지켜오면서 우리 진성 스님이 자원봉사센터에 이룬 업적은 전부 다 많습니다. 찾아가서 삼고 초려를 해서 어렵게. 부처님법을 전하는 수행자이자 태고정단의 전북지역 종무원장을 맡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종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중 스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정 종교의 대표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성품이, 가지고 있는 봉사에 대한 개념이 맞아떨어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성 스님은 전임 김용진 이사장의 노력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크게 발전해 왔다며
자원봉사로 진안 군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나 화재로 집을 잃은 가구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지만 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이 사각지역에 있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을 전개를 지속적으로 더 확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자원봉사 참여자 수가 2만 7천 명으로 군 인구인 2만 6천 명보다도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 곳 진안군.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의 모범봉사센터로 자리매김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진성스님 취임 후 어떤 활동들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일상생활의 마비는 물론 혈액수급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낳고 있는데요. 서울 화계사의 한 신도가 25년간 300회에 달하는 헌혈을 실천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헌혈의 집.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 속 체열 침대에 누운 불자가 고귀한 나눔에 동참합니다. 헌혈이 평범한 일상이 된 듯 얼굴은 평온함이 묻어나고 자주 접하는 센터 직원과 서로 간의 안부도 확인합니다. 25년 동안 헌혈운동에 참여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황세균 불자. 서울 화계사 신도인 황 씨는 어린 시절 경험한 병치레를 통해 자비나눔을 결심했고 20대 청년 시절을 시작한 발걸음이 어느덧 50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을 향한 공감과 자리이타 정신 등 부처님 가르침이 뒷받침돼 지속적인 헌혈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20대 중반 그때 시작을 했고요. 어렸을 때 아팠던 기억 때문에 저 사람들도 아프고 나도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 생각 때문에. 이날은 황세균 불자의 300번째 헌혈을 맞이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2주 간격의 꾸준한 실천이 10년 전 기록한 100회를 넘어 쉽게 달성할 수 없는 300회 최고 명예대장 수상으로 꽃피우게 된 겁니다. 본인이 이룬 횟수는 숫자에 불과할 뿐 주위의 아픔을 보듬는 헌혈이 포교의 일환으로 번져가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100번도 있고 200번도 있고 300번도 어차피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해갈 거니까 부처님 말씀 듣고 계속 몸에 스며드는 것처럼. 황세균 불자는 그간의 나눔을 통해 본인 건강과 공동체의 행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몸이 허락하는 한 70세까지 헌혈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를 해야지 이것도 오래 가는 거니까요. 나이 제한될 때까지는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생활의 일부분이 된 헌혈 실천으로 모두의 평안을 염원한 불자의 모습은 코로나 위기 속 희망과 상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인 음력 1월 15일 태국에서는 만불절이라는 대규모 불교의식이 열리는데요. 방콕 담마카야 사원에만 매년 수십만 명이 모여들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20여만 명이 온라인으로 동참했다고 합니다. 인도 자르칸드주에서는 10세기 불교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세계불교 소식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림정사에 모인 부처님 초기 제자 1250비구의 결집을 기념하는 태국 만불절은 태국 5대 불교 명절 가운데 하나로 태국 국민들은 이날 초를 밝히고 공양을 올리며 설법을 듣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날 술 판매와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해 만불절을 기념하고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장려합니다. 특히 방콕 북부 담마카야 사원에는 매년 수만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모여 초를 밝히고 명상 등을 진행하며 신심을 다집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회를 할 수 없어 20만여 명이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불절 마카부차 의식에 동참했습니다. 온라인 동참을 위해 설치된 LED 스크린 길이만 무려 280m로 국내외에서 동참한 불자들의 영상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장관을 이뤘습니다. 담마카야 사원에는 천여 스님만이 참석해 불자들을 대신해 등을 밝히고 다음 날 아침까지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초대형 불교 행사로 잘 알려진 만불절을 태국이 올해 언택트 행사로 치르며 코로나19가 태국 불교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 하자리백 지구에서 최근 10세기 팔라 왕조로 추정되는 불교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인도 타임즈는 지난 26일 해당 유적지에서 11기의 불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고고학 조사팀은 지난해 3개의 봉분을 확인하고 첫 발굴을 시작해 중앙 성소 등을 발굴했으며 올해 1월 40m 떨어진 곳에서 해당 불상을 발굴했다고 전했습니다. 불상은 6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5기는 보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팀은 이 지역이 사르나트와 보드가야를 연결하는 그랜드 트렁크 로드에 위치해 있다며 불교의 전반적인 확산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당 불상은 비아르주 파트나 인도 고고학 박물관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지난 4일 경남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30회 향기로운 산혜원 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3개월가량 늦게 열린 시상식에는 창원시 불교연합회장 월도스님, 상임고문 도홍스님 원행스님, 고문 도문스님 월봉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5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홍진기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이 문학상을, 김성수 통영오칠미술관 관장이 예술상을, 정대균 MBC 경남 대표이사가 언론상을,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월도스님은 문화예술의 화음으로 지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여기에 화합의 힘을 보탠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안심정사가 지역구청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안심정사는 지난 2일 경내 마당에서 부산진구, 해운대구, 수영구 구청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0kg 백미 각 100포씩 총 300포를 전달했습니다. 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자그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부처님의 사랑이 담긴 자비의 쌀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법안스님에게 표창패를 전달하며 해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쌀을 전달하는 법안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종단본 불교 성전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더욱 널리 보급되고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6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